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윤정선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무릎 수술 후 빨리 무릎을 구부려야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판 봉합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술 후 재활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술 후 두 달 이후 운동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무릎 수술 후 두 달이 지나면 완전한 무릎 구부림 그리고 완전한 체중 부하 운동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까치발을 서는 종아리 근육 운동입니다. 다리를 본인의 골반 넓이에 맞춰 서주시고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의 힘으로 서서 1초 버티고 내려옵니다. 이때 뒤꿈치가 밖으로 돌거나 안으로 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총 10번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은 계단을 오르는 스텝업이라는 운동입니다. 집에 두꺼운 책이나 박스가 있다면 저처럼 준비를 해주시고 수술한 다리가 위로 오도록 준비해주세요. 이때 무릎이 밖이나 안으로 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체중을 앞발에 실어 하나, 둘, 셋. 완전히 오르지 않고 반절만 오른다는 느낌으로 10번 반복해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은 벽 스쿼트 동작입니다. 벽에 엉덩이와 등, 뒤통수를 완전히 기대주시고 다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어주세요. 엄지발가락과 몸통이 A자 모양이 되도록 준비. 천천히 구부릴 수 있는 만큼만 구부려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총 10번 반복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릎 재활 수술 후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무릎 재활 운동을 할 때는 당기거나 뻐근한 느낌은 괜찮지만 시큰하거나 찌릿하는 느낌이 있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모두 건강한 무릎 재활 운동하세요.